진짜 웃기다. 어머, 진짜 귀여운 문자를 보냈네. 민디, 크리스가 데이트 신청했어. 뭐? 부럽지? 어? 이것 좀 봐. 나한테도 신청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참나. 분명 실수일 거야. 그러게, 너하고 데이트라니. 우리 중 한 명만 갈 수 있어. 그래, 그건 내가 될 거라고. 그건 두고 봐야 알지. 크리스를 놀라게 할 거야. 너 해보자는 거지? 그거 내가 바르려고 했어. 아쉽네. 그래도 괜찮아. 난 이 귀걸이 해야지. 어차피 안 할 거였어. 이게 더 근사해. 웃기고 있네. 이제 가방을 골라야지. 나도. 이거다. 장난해? 어차피 별로였어. 내가 좋아하는 옷이다. 내 옷이야. 아니거든. 내놔. 내가 찜했어. 그만해. 싫어. 무슨 짓이야. 이제 너 가져도 돼.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입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볼까. 다리에 내 손을 넣는 거야. 이렇게 구멍에 내 머리를 넣어야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면. 우와, 엄청 멋지다. 이제 갈까? 잠깐만. 이거 예쁘지? 뭐, 그건 인정할게. 안녕. 저리 비켜. 크리스? 쟨 누구야? 얘들아, 안녕. 쌍둥이였어? 이제 화해하자. 먼저 가. 릴리, 안녕. 바로 지금이야. 제일 친한 친구 생일을 챙겨줘야지. 오, 릴리, 너무 고마워. 감동이야. 열어봐. 와, 이 색깔 좀 봐. 너무 귀엽다. 고마워. 어서 입어봐. 어때? 귀엽지? 내 물병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이런. 설마 진짜 뜯어진 거야? 맙소사.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행히 못 들었나 보네. 잠깐, 해결 방법을 알 것 같아. 나 잠깐만 다녀올게. 먼저 이렇게 바지를 접으세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시 바지를 펴서 거꾸로 돌리세요. 이건 어때? 우와, 셔츠 멋있다.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그 바지는 아니겠지? 여기서 기다려야지. 어, 맞다. 끊어. 안녕, 왔어? 이제 갈까? 어? 왜 이러지? 이상하네. 페인트가 덜 말랐나 봐. 뭐? 이건 못 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못 일어나겠어. 붙었나 봐.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죠. 어떡하지? 잠깐, 내가 풀을 쓴 건가? 모른 척 하자. 안 돼, 난 포기야. 잠깐, 내가 도와줄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당겨봐. 좀 떨어져라. 휴, 운동이네, 운동.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내 바지 어때? 사실대로 말해줘. 심각하지? 잠깐! 내가 해결해줄게. 재료가 좀 필요해. 좀 빌립시다. 좋아하는 옷인데. 작업을 시작해볼까? 네 옷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야. 스텐실도 쓰고 말이야. 엄청 멋져 보일걸? 아래에 조금 더 뿌리고. 아, 여기 칠하면 딱이겠어. 디자이너라도 할까? 뒤는 끝났고 이제 앞 차례야. 이렇게 종이를 대면 몸에 묻지도 않지. 돈이라도 받아야겠네. 이제 마무리만 조금 더 하면 완성이다. 어떻게 생각해? 우와, 근사하다. 옷이 진짜 독특해졌어. 넌 천재야. 친구끼리 당연하지. 이제 가자. 페인트가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휴, 여기 있었구나. 이런, 큰일 났네. 이렇게 늘어지는 날도 있어야지. 몇 시인지도 신경 안 써. 내 핸드폰. 5분 안에 온다고? 이 상태로 갈 순 없는데. 옷은 또 왜 이렇게 더럽냐고. 내가 얘 빨았었나? 전혀 아닌 것 같네. 이건 어떨까? 분홍색이면 언제나 무난하지. 이걸로 당첨. 그런데 잠깐만, 이것도 그냥 뭔가 나한테 너무 크잖아. 이걸로 어떻게든 해야 돼. 티를 안으로 넣어야지 뭐. 적어도 허리 라인은 보이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이걸 어쩌지? 똥 빼갔잖아. 아, 맙소사. 색다른 시도를 해볼까? 셔츠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 위치까지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이제 훨씬 깔끔하죠? 한결 편하고 보기 좋네요. 신발끈만 마저 매면 돼. 이 껌은 이제 뱉어야겠어. 그냥 여기에다가 둬야지. 어? 누가 문자를 보냈네? 아이고 세상에. 오늘 운동은 너무 힘들었어. 안 돼! 안 돼! 앉지 말라니까.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거 껌이야? 내가 껌을 깔고 앉은 거야? 넌 왜 항상 껌을 아무 때나 뱉어놓고 그래? 이제 이 바지를 어떻게 하냐고! 별 수 있어? 네가 고쳐놔! 알았어. 그런데 난 껌 어떻게 떼는지 모르는데? 오늘 안에 고쳐놔! 어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니?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한테 가위가 있어. 안 돼! 내 바지에 구멍 나는 거 싫단 말이야. 두고 봐. 날 믿어봐. 겁내는 건 이해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약속해. 이제 네 바지를 자르기 시작할 거야. 다 됐다. 껌이 붙은 부분은 없앨 거야. 좋았어. 내가 생각한 대로야. 자, 여기 있어. 한번 입어봐. 어, 입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정하고 잠깐 돌아서 봐. 봤지?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어? 솔직히 귀여운걸? 아, 그런데 나 바지가 없어. 여기, 내 청바지 빌려줄게. 너 너무 귀엽다. 휴,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 올 때 다들 댄스화 신고 왔겠지?
이건 누구 거야? 미안, 내 실수야. 내 발에 딱 안 맞아서 말이지. 그런 거라면 쉬워. 스카프는 왜? 그냥 봐, 알았어? 구두 아래로 넣은 다음에 발목에 묶어주는 거야. 제대로 고정되도록 꽉. 됐어. 게다가 너무 이쁘지? 얘들아, 새로 업그레이드 한 내 구두 좀 봐. 이제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아보자. 우, 이거 너무 맛있어. 초콜릿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어? 아이스크림도 있네? 우와, 이건 한 사람이 먹기엔 너무 많은 정크푸드야. 너 뭐하는 거야? 이건 다 설탕 덩어리야. 너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거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봤자 얼마나 나쁘겠어? 이거야. 마침내 원 없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아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운동도 시작해야겠어. 이런 트레이닝복 바지는 이제 그만. 여기 어딘가에 운동복이 있을 텐데. 이런,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야. 그게 왜 어때서? 한번 봐봐. 그냥 딱 봐도 알겠잖아. 그걸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평평하게 잘 펴주는 거야.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 다리 부분을 잘라서 짧게 만들 거야. 천천히 침착하게 잘라야지. 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양쪽 다리 부분을 모두 자르는 거야. 완벽해. 이제 입어봐야지. 우와, 정말 잘 맞는다. 그리고 아주 귀여워. 잘했어. 정말 근사해. 고마워. 조깅하러 가자. 여기 놓으면 딱이겠어. 모두 수박을 좋아하니까 열대 컨셉에 딱이야. 커튼 좀 묶고. 다 된 것 같다. 멋진데? 깜빡할 뻔했다. 이 진짜 수박 말이야. 거실로 데려가야겠다. 우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어떡하지? 알았다. 가게가 닫았네. 수박이 필요한데. 직접 찾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찾아볼까?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 드디어 수박이다. 내 옷 좀 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어? 근데 가방이 없다. 알았다. 구멍 뚫린 티셔츠를 활용하는 거야. 어차피 구멍이 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벗어서 뒤집어야지. 매듭을 묶으면 아주 딱이겠어. 수박이 딱 맞을 거야. 집에 안전히 가져가야지. 안성맞춤이네. 가자. 드디어 집에 왔구나. 수박은 여기에 놔야지. 엄청나게 유용하게 썼다. 아, 그거 수박이야? 한 조각만 줘. 맛있다. 달콤해. 그럼 요가를 시작해볼까? 그리고 새생.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조금씩 힘겨워지는데? 하지만 우린 프로니까. 숨도 내쉬세요. 이제 상체를 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제 올려주세요. 셔츠가 너무 헐렁한데? 우와, 자꾸 흘러내려. 얼굴이 간지럽잖아. 괜찮아, 베티?
취향 한번 독특하네. 됐어,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요가용 옷이 아니야. 하지만 고칠 수 있을지도. 양끝을 잡고 교차시킨 뒤 안쪽으로 같이 말아주세요. 어때요? 어? 어, 너 어떻게 한 거야? 예쁘다! 아, 다음 포즈!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네요. 자, 중심을 잡고 다음에 봐요. 쓰레기통을 비워볼까? 너무 피곤해. 쉬고 싶다. 냄새. 크리스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순 없는데. 내 꼴 좀 봐. 빨리 방법을 생각해내자. 왜 저기 앉는 거야? 갈 때까지 숨어야지. 빨리 좀 가라. 이리로 오고 있어. 어떡하면 좋지? 방법은 하나다. 뭐? 그럴 리가. 지금 갈게. 아야, 진짜 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안 들켜서 다행이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쓰레기를 써볼까? 뭘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더 나빠질 순 없겠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괜찮아요? 갈 길 가세요. 어? 너 루나 맞지? 안녕 크리스. 너 뭐해? 노숙자같이. 못되게 굴지 마. 완전 루저네. 못됐어. 안돼, 그럴 순 없어. 진짜 짜증난다. 안녕. 뭐야? 이게 필요해서 바꿀래? 미쳤어? 에우. 괜찮은 거래 아닌가? 아하, 알았다. 소매에서 손을 빼내고 목을 아래로 내리는 거야. 그리고 소매를 앞에서 묶어주고 다시 목에 묶어줘야지. 진짜 예쁘다. 맞다, 머리도. 이제 됐다. 뭐? 진짜? 지금 갈게. 아, 크리스? 저기! 크리스, 안녕. 와, 너 되게 예쁘다.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땀 흘린 게 얼마만이야? 여기에 셔츠를 넣어뒀는데. 라나? 혹시 내 셔츠 못 봤어? 분명 여기에 뒀는데 누가 가져간 건가? 뭐 입을 만한 게 없을까? 확인이나 해보자. 뭐가 꽤 많네. 제일 먼저, 대체 누가 이런 걸 입는 거지?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빨간색이 잘 받긴 해. 근데 이건 좀 그러네. 라나? 그거 남자 옷 아니야? 아니야, 이상해. 어쩌지? 고무줄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 좋아. 단추들을 이렇게 연결해보세요. 한 곳으로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소매를 접어올리고요. 라나? 왜? 완전 다른 셔츠가 됐네. 내가 요령을 알려줄게. 이거 내 냄새인가? 옷을 바꿔 입으면 되지. 자, 이제 훨씬 낫네요. 그렇죠? 멋진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야? 쟤 어떻게 한 거야?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냥 침대에 누우면 되는 거지? 잠깐 내 락커에 들러야 해. 너무 잘생겼어. 안녕, 나중에 봐, 내 사랑. 어머나 세상에,
바로 저기 있잖아. 안녕. 나 같은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이건 불공평해. 어? 쟤 저기서 우는 거야? 정말 우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쟤가 쟤네들을 짝사랑하는 건 알아.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너 제레드 때문에 우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쟤 관심을 끌지 알려줄게. 그래, 뱅그를 받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 우선 내 단추 달린 셔츠를 벗어야 해. 그러고 나서 셔츠를 뒤로 입으라고 했어. 좋아, 그건 됐어. 이제 이 뱅글을 사용할 차례야.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워. 양쪽 끝을 뒤로 잡아서 뱅글 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잡아당기자. 몸에 꽉 조여질 때까지. 이제 앞에서 두 끈을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안 보이도록 안으로 넣고 접는 거지. 완벽해. 이제 안경을 벗고 머리를 내려야지. 좋아, 이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뽐낼 준비가 됐어. 우와, 쟤 도대체 누구지? 정말 예쁘다. 안녕, 내가 곰인형 가져왔어. 너 곰인형 좋아하지? 이거 뭐야? 얘네들 다 어디에서 온 거야? 가끔은 완벽하게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변할 때도 있어요. 저런, 야단났네요. 잘한다, 베티. 이거 새 옷이란 말이야. 어머, 이를 어쩌지? 내가 도와줄게, 빌리. 잠깐 들어줘. 이걸로 뭘 어쩌라고.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 아니다.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볼까? 오버사이즈 스카프를 펼치고 허리에 감아줍니다. 머리끈으로 이 부분을 묶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하세요. 다 묶었으면 양쪽 끝 부분을 각각 잡으세요. 끝에 달린 끈을 매듭에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뒤로 돌리세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소매에 팔을 넣으세요. 자, 보세요. 새 상의가 완성됐어요. 그럼 수업 들으러 가볼까?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운데? 땀이 줄줄 흘러. 에어컨이 있는 집을 구했어야 했는데. 휴, 이제 좀 낫다. 가 아니라 똑같이 덥잖아.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더워서 그런가 목도 마르네. 입안이 사막 같아. 잠깐, 냉장고에 찬 주스가 있을 텐데. 이 주스면 살 수 있겠어. 우와, 시원하다. 아, 뭐야? 못이야? 어디서 나온 못이지? 이거 새 옷인데. 아, 정말 운이 없네.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꾀를 좀 부려보는 거지. 셔츠가 망가졌나요? 그냥 자르세요. 구멍난 부분 위로 쭉 잘라주세요. 우선 윗부분은 잠깐 두고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완벽해요. 이제 윗부분하고 합칠 거예요. 안쪽으로 넣고 매듭을 짓습니다. 꽉 묶어주세요. 어때요? 꽤 귀엽죠? 이렇게 더운 날에 딱이에요. 내가 좀 빨리 왔나? 괜찮아요. 이 예쁜 옷 사진을 찍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요. 왔어? 뭐 샀는지 다 보여줘. 이 치마는 어디에 입어도 다 어울릴 것 같지? 보여줄게. 봐봐,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하고도 잘 어울려. 응, 소피아,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혹시 벨트는 안 샀어?
어머나, 이건 패션이 아닌데? 먼저 입어보고 사지 그랬어요.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가 너무 큰 하의가 있다면 단추를 가장 가까운 벨트고리에 끼우고 거기서 잠그세요. 자, 벨트 없어도 되겠죠? 와, 소피아! 정말 똑똑한 패셔니스타가 따로 없네요. 조만간 에이미가 이 치마를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집에 갇혀 있나요? 그럼 온라인 쇼핑을 하는 건 어때요? 우와, 귀여워! 어머, 엄청 비싸네. 저 보라색 옷 진짜 귀엽긴 한데. 아휴. 난 그냥 빈털털이네. 나 다림질 좀 할게. 오늘 빨리 하는 날이거든. 동전이라도 좀 없나? 이건 저 옷 한쪽 소매만도 못한데. 어머, 이런 얼룩 없었는데? 표백제 때문에 그랬나 봐. 어떻게 하지? 아니야, 잠깐만. 어? 표백제잖아? 이걸로 타이다이 디자인이 될까? 한번 직접 해보면 알겠지. 이렇게 밝은 색의 옷을 준비하고 포크로 말아주세요. 고무줄 몇 개로 옷을 고정하고 표백제를 뿌려줍니다. 몇 분이 지나면 변화가 보일 거예요. 고무줄을 자르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거 괜찮은데요? 몰라보게 멋있는 옷이 됐어요.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표백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거 안 지워져. 그거 내 표백제로 한 거야? 돌아봐. 오, 진짜 이쁜데? 고마워. 이제 감사받죠? 갑작스러운 문제가 없다 해도 학교는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으악! 음료가 옷에 쏟아졌어! 장난하자는 거지? 하루를 분노로 시작하게 되겠군. 누구지 몰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뭐? 나 말이야? 아, 아니야. 그냥 춤추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수습할 수 있겠지? 이런 일 때문에 비누를 갖고 다닌다고. 난 가야겠다. 좋은 하루 보내. 어떤 여성들에게 액세서리는 특히 더 중요해요. 반짝이지 않으면 그건 패션이 아니죠. 안녕.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혹시 액세서리 알레르기라도 있어? 이거 좀 어색하네. 난 액세서리가 없어. 그건 누가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도와줄까? 나중에 고마워질걸. 머리끈 아니야? 지금도 묶고 있는데? 내 셔츠에 사용해봐. 아, 알겠어. 스타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나요? 셔츠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양쪽 다 묶었으면 옷을 다시 내리고 안쪽으로 넣으세요. 어때요? 귀엽죠? 우와, 너무 예뻐. 우리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야. 트렌드세터가 여기 있었네요. 셀카 찍자. 이런 건 남겨줘야 해. 김치. 무아. 내가 SNS에 올릴게. 예쁜 옷이 다 어디 갔지? 세상에, 저거다! 완벽한 옷을 찾았어. 너무 예쁘다. 이걸 꼭 사야겠어. 이건 내 거야. 소재가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안 움직이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난 하루 종일 이럴 수도 있어. 그래? 내 체력도 만만치 않다고?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라고.
완벽한 승리였다. 예스! 내가 이길 거라고 했지? 이건 끝이 아니야. 다음에 복수하지. 그러시던가. 기대하고 있을게.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볼까? 난 나간다. 나랑 엄청 잘 어울릴 거야. 으악, 너무 크잖아.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치마 때문에 싸우다니. 말도 안 돼. 맞아야 하는데. 분명 이걸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실핀을 사용하면 되겠어. 선을 이렇게 접고 나서 단단하게 고정한 후 실핀을 밀어넣으면 완벽해! 뒤로 돌려주면 완성이지. 거울로 한번 확인해볼까? 오, 그래, 이제 완벽해! 나한테 컸던 치마인 줄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치마 완전 마음에 들어. 이 치마 완전 마음에 들어. 내가 이겨서 아쉽네. 안녕, 잘 살아. 언젠간 복수할 거야. 초록색을 입을까, 분홍색을 입을까? 당연히 분홍색이지. 소피아, 난 머리 말리고 있을 게 필요하면 말해. 늦었다. 주름을 좀 더 매끄럽게 펴는 게 좋겠어. 학교에서 게으름쟁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스팀이 왜 안 나오지? 전원은 꽂았는데? 하나도 안 뜨겁잖아. 소피아, 5분 후에 떠나야 해. 다리미가 고장났어. 그럼 다른 곳에서 열을 빌려와야지 뭐. 다리미가 없으시다면 약간 축축한 상태의 옷을 드라이어로 말리면 됩니다. 잘 작동되는군. 됐다. 이렇게라면 몇 분 안에 주름이 없어질 거예요. 보이시죠? 다 됐습니다. 더 많이 젖어 있을수록 건조도 오래 걸려요. 끝! 훌륭한 아이디어 고마워, 에이미. 이렇게 이 친구들은 준비 완료입니다.